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은 거짓말과 장난을 해도 되는 날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만우절 때문에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가짜 뉴스와 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난이 과할 경우엔 만우절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역시 선을 지켜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할 경우에 최대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아니, 장난 전화를 그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죠. 저번엔 폭발물을 발견했다라는 허위신고로 만우절에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의 스케일이 코난급이죠. 그래서 보답 못한 경찰 측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서도 구조 구급을 허위로 알릴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방관분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200만 원 벌금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황당했던 사건이 뭐냐면, 불이 났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불을 내겠다면서 허위로 협박을 해서 징역을 먹은 사건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이런 사소한 거짓말과 장난은 좋습니다만, 당연히 가까운 사람한테도 과한 장난은 손절 각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전 만우절 때도 거짓말 안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